모두 안녕. 썰방에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오늘은 런던에서 이 한량이 뉴스거리를 하나 전해주려고 해. 오직 영국만 이걸 하는 건데 어쩌면 다른 나라는 감히 엄두도 못 낼 것을 영국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일 수 있어. 그게 뭐냐면 다음 달부터, 그러니까 8월 한 달간 그렇게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아마 더 할 거야. 우리 영국의 특성상 이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더 할 거라고. Eat out to help out. 여기 나오지 자막? Eat out to help out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밖에서 음식을 사 먹을 경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밖에서 사 먹을 경우 식당에서 또는 테이크어웨이 숍에서 사 먹을 경우에 정부에서 50% 지원을 해주는 거야. 전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이건 누구건 상관없어. 참고로 여기는 영국은 외국인들도 관광객들도 병원에 가면 다 공짜야. Emergency Hospital이라고 해서 Emergency Hospital. 다친 사람이나 아픈 사람들은 누구나 가서 그냥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야. 급한 순서대로 기다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공짜야. 그만큼 사람이 누려야 될 권리, 그런 기본적인 복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지. 이건 다음 방송에서 다른 것들하고 같이 자세히 설명해 줄게. 자, 본 얘기로 돌아와서. 외식을 할 경우 반을 지원해 주는데 그렇다고 몇백 파운드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The deal means people can get up to 10 pounds off per head라고 돼 있어. If they eat out from Monday to Wednesday. 그러니까 나가서 외식을 할 경우 테이크아웃 포함해서요.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밖에서 사 먹을 경우에 1인당 10파운드까지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야. 한국 돈으로는 아마 15,000원이 좀 넘어갈 거야. 지금은 퍼 헤드, 머리당이라는 표현이 좀 재밌지 웃기지. 퍼 퍼슨 하기도 하고 퍼 헤드라고 쓰기도 해. 그렇다면 만원을 사 먹으면 5,000원, 2만원이면 만원, 3만원이면 15,000원까지 반을 지원을 해주는 거지. 4만원이면 그대로 맥시멈인 15,000원 그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거야. 그런데 한국 미디어에서 보도된 걸 보니까 너무 간단하게 30초 정도만 나왔더라고.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되겠어? 그래서 이 런던 한량 채널을 듣는 분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려고 이걸 갑자기 켰어. 여기 재무부 장관이 발표했는데 인도 출신의 총장 이런 뜻도 있는데 영국에서 찬슬러라고 써. 리시 수낙이라는 이 사람인데 1980년생, 그러니까 만으로 40세밖에 안 됐지. 참 젊지. 여기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장관하고 정치하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한국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40대 장관들이 참 많아. 영국은 이 사람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옥스퍼드 대학교 나왔어. 어쨌든 이 사람이 그렇게 발표를 했고 영국이 얼마나 합리적인 나라냐 하면 이런 제도나 실행하는 것들 또 법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법 종류도 엄청 많고 보면 다 정말 합리적이야. 다들 그렇게 정말 잘 만들어 이런 제도나 법들을. 어쨌든 이번에 실행하는 이건 술은 안 돼. 알코올은 안 해주고 음식, 푸드만 된다. 참 합리적이지? 술까지 해주면 술을 더 많은 사람들이 먹을 거 아니야. 웬만해선 10파운드로 리밋을 둔다고 하더라도 술을 더 먹을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, 그래서 음식값만 해주는 거야. 10파운드 15,000원까지 그렇게 반값을 깎아주고 받고 식당 주인들은 그 돈을 나라에서 받는 거지. 물론 영국 정부의 웹사이트에 등록한 식당들만 해주는 거야.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 등록을 하겠지. 당연히 더 많은 손님을 받아야 되니까. 영국에 지금 놀러오는 사람들이 뭐 있겠냐마는 만약에 8월에 식당을 간다면 영국 식당이건 한국 식당이건 중국 식당이건 다 되는 거니까 먼저 물어보는 게 좋겠지.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면 좋으니까.
하프 프라이스 업투 10파운드 받을 수 있냐고 추천한다. 관광객들이나 영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하나 더 준다면 한 군데서 많이 사 먹지 말고 나눠서 사 먹으라는 거지. 한 군데서 20파운드를 먹고 다른 식당에서 또 20을 먹게 될 경우 한 군데서 지원받을 수 있는 돈이 업투 10파운드니까 그거밖에 못 받지만 다른 데로 또 가서 10파운드를 지원받을 수 있잖아. 그래서 한 군데서 많이 먹는 것보다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음식을 먹는 게 낫지. 그만큼 많이 사 먹을 경우에. 한 가지 또 실행하고 있는 걸 얘기해 주자면 한국에서는 이건 많이 잘 모르고 있어서 얘기해 준 건데 3월부터 즉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난 이후부터 전 국민 직장인들에게 국가에서 80%의 월급을 매달 주고 있어. Financial problem, 그러니까 회사 재정 문제로 인해서 운영하지 못하는 모든 회사의 직원들에게 받던 월급의 80%를 주고 있는 거야. 지난 2월에 받았던 월급을 기준으로 세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80%를 나라에서 주고 있어. 그럼 자영업자들은 뭐가 있냐? 매출이 얼마 이하의 서민 자영업자들에게는 만 파운드를 줬어. 1,500만원. 한 번에 다 주는 거지. 내가 아는 한국 지인들도 물론 다 받았어. 그 대신 얼마 이하의 업체만 줘. 그 매출이. 큰 회사들은 하나도 안 주고 아무튼 그런 자영업자들에겐 모두 만 파운드 지원금을 줬어. 수천억을 썼지 지금까지 정부가. 연금은 또 베네핏이라는 것을 주는데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먹고살 돈과 집도 줘. 이거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다른 것하고 같이 다 해줄게. 어쨌든 그런 베네핏을 주기 위해서 다시 1.4 빌리언 파운드 한국 돈으로는 2,100억 원의 예산을 또 지원한다고 발표했어. 그러니까 서민들,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와주는 거 지금 다 힘드니까 은행 이자들 당연히 내렸고 나라에서 명령하는 거야. 다 무조건 들어야 돼. 서민들 우선으로 하는 이런 정책들은 전부 다 명령이 나라에서. 어쨌든 존나게 다 부러운 얘기들이지. 나는 여기 사니까 이런 베네핏을 다 받지만 한국도 빨리 이 정도 복지가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. 한국이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야.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한국 정부도 지금 여러 가지에서 다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유럽, 미국에서 다 인정했어. 그런데 아직까지는 영국만큼 이렇게까지 복지를 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한국도 빨리 이러한 복지를 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. 마지막으로 지금 처음부터 백인뮤직이 하나 흐르지? 이 음악은 우리 런던 한량 밴드가 준비하고 있는 우리 노래의 백킹 트랙이야. MR이라고 하는데 아니야, 그거 콩글리시야. 백킹 트랙이 맞아. 곧 선보일 거고 여러분에게. 자, 그럼 음악이 들리게 크게 틀어줄게. 마지막으로 잠시 감상하고 나가. 그냥 가지 말고. 그럼 마칠게. 안녕. 여러분 모두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인생을 건강하고 즐겁게 사세요.